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유엔에서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알리기 위해 정한 날인데요. 자,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맞아서 준비한 콘텐츠는 제주의 물 유산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네 명 다 배지 하나를 착용하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어떤 배지인지 작가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배지는 디자인 연구센터 개소 때 참석한 이후에 그 센터의 그 시각적 상징물, 우리가 얘기하는 심볼 마크죠. 그것을 제작을 하면서 뭔가 대민 도민에게 조금 더 친근감 있게 가깝게 가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 하다가 저희가 알고 있는 캐릭터라고 하는 산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무리가 그 이후에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의 홈페이지에 인포그래픽 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이모티콘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조형물로도 만들어졌는데 3년차 되던 해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지 제작을 했습니다. 이 배지가 조금 진부해 보일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 배지라고 하는 것은 기념품 중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그 기념품도 됩니다. 이 배지를 산무리를 이용을 해서 배지를 제작을 했는데 제주도에 보면은 4.3의 동백꽃을 상징하고 있는 배지가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주도의 배지일 텐데요. 그 다음으로 이 산물이 물배지가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아, 산물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용천수 네. 편에서도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 캐릭터잖아요. 네. 네네. 근데 작가님의 손에서 탄생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가 설립됐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제주도에 이런 물 관련 기관이 하나 생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랍고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만들자 제안을 하고 그 캐릭터를 회사의 시각적 상징물을 만들 때 제주에 있는 오름과 오름 사이에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이 오름과 오름의 눈썹 그리고 스마일은 전체적으로 돌 하루방의 이미지를 따서 결국 시각적 상징물은 오름과 물방울 하루방의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를 만들고 지하수 연구센터에서 이름을 산무리라 명명하자. 그래서 이제 그 산무리를 가지고 3년 동안 저는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뻘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 산물인 거잖아요. 네. 서핑을 타는 산물이도 있고 네. 동백꽃을 탄 또 예. 산물이도 있는데 그러니까 물방울 형상이긴 하고 네. 근데 얼굴 보니까 이제 코가 딱 돌나르방 네, 연상이 돌나르방. 되면서 되게 친숙한 만지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들거든요. 이 캐릭터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상징물로 만들어서 이건 변형된 작년에 전시회를 하면서 변형된 거고요. 원형은 이렇게 팔 벌려서 사랑합니다라는 표시한 것과 여기 해녀의 물안경을 제외하고 이렇게 제주 물이 최고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형태만 저희가 지금은 갖고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기관의 특성상 어떤 판매나 이런 걸 계속 제작할 수는 없고 향후에 이제 다른 곳에서 이게 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산무리와 함께 오늘 본격적으로 제주 물 유산의 흔적을 찾아볼까 하는데 제주의 물 유산의 흔적을 찾으려면 어디로 떠나보면 좋을까요? 제주에 여러 곳에 물 문화유산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주로 서귀포 얘기를 좀 서귀포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서귀포는 흔히 이제 관광 또 문화예술 이 점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생태문화도시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태문화도시의 핵심 키워드가 저는 이제 물로 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귀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도심의 동서로 가로지는 하천이 있는데요. 동쪽으로는 정방폭포로 이어지는 정방천이 있고요.
또 한 곳은 천지연 폭포로 이어지는 연외천. 이렇게 크게 두 개 하천이 있는데 이 두 곳 하천이 연중 물이 흐르는 아주 서귀포로는 보배와 같은 침수 공간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렇게 물길을 활용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서귀포 원도심, 사실은 이제 원도심뿐만이 아니고 조금 넓혀보면 서귀포 서쪽으로는 악근내, 또 강정천, 또 중문 관광단지를 끼고 있는 중문, 천재연 이렇게 그 침수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동쪽으로는 하요의 그 쇠석각으로 이어지는 이 효돈천, 상류는 돈내코가 있죠. 그리고 남원폭으로 이어지는 서중천. 그래서 특히 이제 서귀포 원도심 주변으로 해서 침수 공간이 많이 분포가 돼서 저는 물의 도시로 서귀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도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적도 같거든요. 이게 옛 지적도인 거예요? 이 지적도는 1914년에 제작된 지적도인데요.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서귀 진성의 유적지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지적도가 물론 존재했던 건데 이 가치를 이제 발굴해낸 겁니다. 이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약 400여 년 전에 1590년 16세기 말에 인공수로, 그러니까 정방폭포 바로 상류에 있는 정못이라는 작은 소가 있는데요. 그쪽 물을 지금의 서귀 진성까지 약 1.2km가 되는데요. 인공수로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저 파란 게 그럼 수로구나. 예, 이게 예. 그 도랑인데요. 이제 구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배수로인데, 이게 그 지적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스팔트로 다 덮여 있는데, 약 400년간,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 이 주변의 서귀포 지금 초등학교, 자구리 해안, 소남머리 이 주변이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공간인 것만 보더라도 아주 최근까지도 서귀포 이 인공수로를 이용한, 물론 원래는 서귀 진성을 축조를 하면서 식수 공급을 위해서 처음에는 인공수로가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서귀포의 그의 선인들이 이 물을 이용해서 벼농사도 짓고 어쩌면 생활용수로 많이 활용을 했던 살아있는 서귀포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물 유산 흔적을 찾기 위해서 직접 답사를 다니신 거예요? 예, 지난해도 답사를 했는데요. 지금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하고 제주 환경문화원 그리고 동네 책방 인터뷰가 공동으로 해서 시민들의 예약을 받고 직접 물길을 답사를 했습니다. 서귀포에 계시면서도 이런 물길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1960년대까지 남아있었지만 지금은 아스팔트로 다 덮여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 이 지금 물길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방폭포 바로 상류에 있는 정모시에서 소암기념관이 있는 소암로 그리고 지금 서귀포 시청사인데요. 자치경찰단 그리고 서귀포 초등학교 서귀 진성으로 이렇게 물길을 따라서 약간 경사면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물길이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어떤 그 관계수로를 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사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서귀 진성까지 물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죠. 중간중간에는 큰 통들이 있었어요. 그 통을, 그 통에서는 이제 미역도 감고 그렇게 해서 그 서귀포 시민들이 실제 옛날 그 서귀포 살았던 분들이 그 물길에 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그런 흔적들입니다. 특히 이제 서귀포의 하천들은 물 수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제주시에 산진물이 있지만 서귀포에도 산진물이 있거든요. 동홍천 상류에 산진물이 있는데 서귀포 시민들이 식수로 활용했던 공간들이고 또 지금도 그 주변 여름철에는 그곳에서 이제 해수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은 레저 활동 공간으로 이제 그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공간들.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서귀포가 물이 굉장히 풍부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가능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죠. 지금 뭐 아까 산지천 얘기도 해주셨고 정모시 이런 게 다 동홍천에서 이렇게 흐르는 게 다 이어지는 곳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정방폭포에서 정모시라는 곳은 그 폭포에서 약 한 2, 300m 상류에 있는
있던 그 작은 소인데요. 지금은 이제 어린애들이 그 여름에는 여기서 물장구 치고 노는 곳인데 연중 물이 이쪽으로 모아지거든요. 아주 맑은 물인데 그래서 그 물을 이런 그 진성을 축조할 때 식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쓸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서귀포 봄맞이 축제가 이제 3월 그 지난주에 그 주말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 물길을 답사를 했어요. 그 시민들에게 직접 예약을 받고 해서 했는데 주로 구간이 거기에는 물의 그 인공 수로의 흔적은 지금은 찾아보긴 힘들지만 그 주변에 물을 이용해서 어떤 활동을 했던 그런 흔적들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 문화 유적들을 이제 답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직접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호응을 하고 앞으로는 서귀포시 문화도시 차원에서도 이런 인공 수로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문화도시 위원님들도 직접 답사를 했고 앞으로 또 여거에 대한 기초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이제 내용이 좀 풍족해져서 연구 보고 내용이 풍족해져서 물론 구술 체록도 같이 병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 구간에 대한 그 복원 프로젝트까지 가진 않더라도 일정 구간 과거에 우리가 400년 전에 서귀포시의 젖줄이 됐던 이런 인공수로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소박한 그 프로젝트는 좀 탄생하지 않을까 좀 섣부른 기대이긴 하지만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굉장히 동홍동에 물이 풍부했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는데요. 네. 실제로 뭐 기록이 더 남아 있을까요? 서귀포시가 동홍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이 굉장히 풍부하고 혜택받은 지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좀 앞선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수원 개발도 일찍 이루어졌거든요. 1920년대부터 동홍동에 아까 정모 씨 말씀하신 거기 수원 있었고 그다음에 서우도 있었고 상류도 있었고 그런 수원 개발이 일찍 이루어져서 수돗물을 일찍 이용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로를 개발해서 제주도의 논 면적이 전체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게 대부분이 서귀포 지역에 있거든요. 그 말은 곧 물이 받쳐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서귀포 사람들이 좀 과거에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홍동에도 이제 물이 많고 그 산진물 아까 잠깐 나오셨는데 그 2019년도 구술 조사할 때 이제 하신 말씀이 거기에 계신 분이 산진물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산진물이 중간 그 주변에 매립하면서 이게 훼손이 좀 됐었는데 이거를 본인이 이장이 되면 꼭 복원을 하겠다 약간 그렇게 결심을 했고 이장이 된 이후에 실제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친척이 한 일본에 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50년 만에 왔는데 서귀포시가 너무 많이 변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산진물을 딱 데려가서 보여주니까 그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옛모습 그대로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보존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거나 의미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물이 아무리 풍부했다고 해도 서귀포 사람들이 물을 되게 아껴 쓰면서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물을 모으는 항아리도 따로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다는 거는 그래도 다 물 이용은 어려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이 훨씬 풍요로운 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물도 이제 가뭄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자연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동홍동에서 일부라고는 하는데 제주도에 이제 나무에다가 띠, 새라고 하거든요, 제주어로. 그걸로 이제 촌바지를 만들어서 큰 나무, 동백나무가 진짜 굵은 기둥에다가 그 촌바지를 메고 나뭇잎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도 모아서 항아리에다가 모아서 썼는데 그거를 초막물, 뭐 촌물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서귀포는 풍부해서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성산이나 이런 쪽 중산간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촌물 문화가 서귀포시에도 일부분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물이 귀했던 섬이었기 때문에 좀 물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아껴 쓰는 게 몸에 배었던 우리 선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작가님 옆에 있는 그 미니어처 작품은 뭐예요? 제주 용천수를 홍보하기 위한 그 계획을 했을 때
우리 돈에 있는 용천수를 답사를 갔어요. 그때 애월 상기리에 있는 이 저 소황물을 갔는데 보통 물은 이 해안 저지대에 나오는데 이것은 중산간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자마자 어떤 울림이 있었던 것은 원형 보존이 참 잘 돼 있었고 또 그렇게 용출량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용천수의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때 평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관람객에 제공하고 싶어서 이것을 그 크린하우스에 가서 제주도에 나올 수 있는 스티로폼을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해서 칠하고 이 처음으로 만들었지만 오직 일념 하나가 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용천수에서 한번 그대로 담아보자 했더니 약 한 열흘 만에 이런 조그만 작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제 이 자팔이 손장년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용천수를 이제 아껴 쓰는 거는 용천수의 수로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용천수가 이제 물이 나는 그 물통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채소를 씻고 이런 구간에마다 이제 지혜롭게 공간을 용도별로 나누어서 썼다는 그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용천수가 제주도 해안 전역에 이제 분포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그 안에 구조가 다르거든요. 물이 풍부한 곳은 아무래도 수로가 좀 넓어요. 넓어도 이제 물의 양이 많으니까 용도에 쓰기가 편리한데 저기 있는 소황물처럼 용출량이 아주 많지 않은 곳에 이제 용천수는 수로가 좁아요. 그래야 이제 일정 정도 물이 고여 있어야지 이렇게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로를 좀 좁게 하고 그리고 다른 데처럼 직선으로 해서 세 칸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세로로 내려오다가 다시 가로로 하고 다시 세로로 내려가고 이렇게 모양의 구조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거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안에 있는 용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물대에 따라서 마을 내에 있는 여러 물통이 있지만 물대에 따라서 밑에 있는 가장 저지대에 있는 물들을 먼저 이용하다가 조금 더 마을 내에서도 그래도 상위에 있는 거는 바닷물, 민물이 많이 올라왔을 때 가장 나중에 이용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구나 물을 이용하고 나 자신도 매일 식수와 생활용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향약에도 있다고도 하지만 대부분은 암묵적으로 사실 그 규칙을 지켰어요. 자발적이고 네. 지킨 거죠. 왜냐하면 네. 본인이 그 물을 오염시키면은 본인 식수도 곤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자기가 이용한 뒤에 뒷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마을에 큰 일이 있을 때 이 물에 대해서 좀 신성시하고 며칠간 금한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다 동참해서 그 물을 아끼고 그랬던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제주의 대표적인 물 문화하면 뭐가 있을까요? 서귀포 쪽을 보면 우리 물맞이 백중날 물맞이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소정방 폭포에는 제주 전역에서 이제 안악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지금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 성판악에 성널 폭포라고 있어요. 해녀분들은 그 성널 폭포까지 이제 그 물 맞으러 갔었고 서귀포의 그 문화도시 한 관계자는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서귀포의 물 맞이 행사가 다른 지역에서는 전체 그 볼 수 없는 그런 문화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맞이만으로도 물 축제가 가능한 서재다. 기회로 네, 예. 행사죠. 그렇죠. 네.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데. 아니 그럼 작가님 혹시 지금 11년 정도 되셨으니까 네. 백중날에 물맞이 한번 해보셨어요? 사우나가 사우나가 더 시원하게 내리긴 하는데. 그 말씀하신 그 소정방은요. 제가 제주에 와서 4년 전부터 제주를 좀 더 즐기기 위해서 정통 바다 카약을 탑니다. 그래서 보목에 있는 구두미 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한 20분 가게 되면 거기 카로텔 앞을 지나서 소정방 폭포가 나오는데 소정방 폭포를 자주 갑니다. 1년에 카약을 보통 60회 내외를 타는데 그때 소정방과 정복 폭포를 가게 되면 느끼는 말씀을
좀 잠깐 해드리자면 소정방을 가게 되면 소정방의 물줄기가 10개에서 12개 정도가 돼요. 낙차는 한 5m에서 7m 정도 떨어지는데 쫙 가다가 소정방에서 소정방의 수량을 보고 그 해의 가뭄의 가늠자가 됩니다. 아, 지금은 물이 좀 부족하다. 물이 좀 충분하다. 이런 거를 느껴지는데 이제 아까 우리 강시영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여름철에 이 물을 지혜롭게 쓰고 또 물맞이 행사하는 거에 백중날의 물맞이는 대중이 가진 지혜로운 어떤 물맞이의 물 사용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정방을 지나서 500m 지나서 정방을 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웅장하게 아주 20여 미터 이상의 폭이 떨어지는데 멀리서도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면 아 이건 수량이 많구나 이런 수량이 없구나 하고 이 가늠자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육지에서 보면 그 규모를 느낄 수가 없거나 또는 그 바로 일부 개장하고 있는 데에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지만 바다로 좀 나가게 되거나 또는 그것을 멀리서 조망할 수 있게 되면 그거야말로 제주도가 가진 이 경쟁력이 있는 착양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아직은 잊어버리고 좀 개발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과 또는 이 폭포수 또는 착양권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전부 다 물에 관련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물이 귀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뭐 풍습이라든지 문화가 다양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그 문화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 용천수든 봉천수든 물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과 함께 형성됐던 이제 물문화도 사라지고 있는 셈인데요. 사실 물유산을 통해서 제주 사람들의 삶과 생활상을 사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천수와 봉천수가 있었을 때는 매일 식수와 생활용수로 썼기 때문에 그 장소를 찾아가게 되는 마을 주민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물유산 장소가 물 이용 장소가 이제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기서 마을의 일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이제 공동체의 상징 공간의 역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러벅과 물구덕으로 등에 짐을 짓는 것도 제주의 독특한 문화거든요. 그런 독특한 도구나 이용 문화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 말씀했던 백중 물맞이 같이 그게 사실 예전에 의료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요법과 같은 거거든요. 신경 통해 표염이 있다 약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치유 문화 같은 거 이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결정적으로는 상수도 보급이 되면서 아무래도 편리한 이용을 먼저 선택하고 이제 용천수나 이런 봉천수의 이용이 줄어들면서 그런 탓이 큰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간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물 부족 문제에 대한 고민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해결 방안의 하나로 용천수, 물 유산 뭐 이런 게 떠오르면서 물 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기후 위기는 뭐 저희 나라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예상치 못한 이제 물 문제를 다 물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인 물 이용 기술 개발에 또 주목하지만 또 하나의 방편으로 물 유산을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유네스코 자문 기구인 이코모스가 이 물 유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 유산이라는 것 자체가 각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물 이용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고유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런 지혜를 통해서 앞으로 닥칠 물 문제의 이제 해결 실마리를 좀 찾는 데 그 지혜를 얻어보자. 그리고 현대에는 모든 이제 기술을 통해서 물을 풍족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이 물에 대해서 과거처럼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 교육의 장소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코모스가 이제 각국에 있는 물 유산을 발굴하는 데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2022년도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주도에 있는 용천수 사례가 소개되었어요. 이제 조천읍과 지금 저기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소황물 이런 데 그러니까 독특한 구조와 과거의 물 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형태가 잘 남아 있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기관의 조례도 되어 있고 주민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게 높게 평가가 돼서
이제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 얼마 전에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80여 대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현장 포럼을 하시면서 이제 그분들의 지혜를 모았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거기에 원통물이라고 그분들이 살아생전 아주 좋았던 물이 지금은 다 고갈되고 안 나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이 나오고 나서 계속 이쪽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수원지는 보존이 되어지는데 뭐 맥히고 뭐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 호분동에서도 물론 절곡지 물이나 이렇게 뭐 보존되어 있는 것은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저 아래쪽에 기수역으로 남아있는 석골 그거 하나만 남아있고 한원 쪽에 물 남아있는 것 이외에는 거의 주민들에 의해서 활용되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면 참 보관 잘했죠 하고 있는데는 아마 한 군데도 없지 않는가 좀 그게 아, 좀 안타깝죠. 이게 점점 사람들의 무관심해지는 거잖아요. 무관심.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그 인류의 최후 보루는 물이 아니겠는가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작은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저는 교육의 힘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주지하센터하고 저희 환경문화원 또 이제 그 지역의 호근동 또 작은 동네 책방 이렇게 다 모아서 이런 물 강좌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 강좌 중에는 마을의 원로분을 모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호근동의 김정호 선생님이라는 분은 마을 그 샘물 전부 전수조사를 다 하셨어요. 사진 다 남기고 해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변했다. 그걸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교육의 힘이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홍보의 힘까지 덧붙여진다면 그런 노력들이 모아지면 이런 그 물의 소중함 또 우리가 올곧게 지켜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제주만의 이 독특한 물 문화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야기해볼까요? 제주도에는 유산이 참 많잖아요. 뭐 자연유산도 있고 생물권 보전지역 지질공원 또 제주 밭담도 있고 이런 유산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일단 완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 유산을 지하수 연구센터에서 주목하는 거는 하나의 타이틀을 겨냥하는 게 아니고 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거냐 그리고 그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무엇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유산 그 프로젝트의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 최근에 말씀들을 하신 거 보면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제주도민들도 물유산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인식의 전환을 하고자 일어나는 건데요.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지금에 있는 제주가 가진 물의 경쟁력이나 질서가 무너진 것은 발전과 개발이었어요. 이 제주가 잘 살면서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 그만큼 물이 치명적 위기로 다가가는 것하고 똑같이 맞물려 있는 양날의 검이라서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물에 대해서 가장 강조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종이에 대해서 중요함을 모르고 또는 이 불조심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처럼 이 공기가 소중한 걸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물에 대한 소중함을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에 대한 소중함이 인식의 전환이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느낀 것이 제주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 물의 상징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삼다수입니다. 이 삼다수는 화산 안반수에 걸러진 아주 좋은 물인데 프랑스에 보면 앱땡땡 물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물과 우리 삼다수하고는 질은 똑같은데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저는 이 물유산 중에서 다시 가자면 제주 삼다수의 가치를 국내 경쟁력이 아니라 세계 경쟁력만큼 끌어올려서 출발을 해야 제주 물과 삼다수의 경쟁력이 출발이 된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물 유산의 이제 가치를 발굴하는 일이 사실 가장 시급하고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있고 자기에게 의미가 있어야지 사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서로 노력할 테니까. 그리고 지속 가능한을 유지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는 조사와 연구 외에도 이제 도민들한테 알리고 작년에 했던 전시처럼 이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이벤트든 어떤 기회를 이제 많이 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또 식상한 발언일 수 있는데 인식 전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물이 소중하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 물은 지속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그동안 잊고 살았구나 하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이번 주말에는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물 유산을 통해서 제주인의 삶이 녹아있는 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유익한 콘텐츠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